TFT 갤럭시 챔피언십을 향한 마지막 관문! 최초의 TFT 한국 대표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기다리고 기다리던 TFT 레전드컵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열립니다! TFT 레전드컵은 일반 예선 및 크리에이터 예선 그리고 최종 예선과 결승까지 세 번의 단계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마스터 티어의 이상 유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일반 시드 예선에서 4명 그리고 크리에이터 시드 예선에서 4명 오직 8명만 레전드컵 진출권을 획득할 수 있다네요. 이야, 정말 엄청난 경쟁률이죠. 치열한 예선을 뚫어낸 8명은 잠실에 위치한 엄청난 규모의 경기장 하식스 아프리카 콜로세움에서 펼쳐질 TFT 레전드컵의 최종 예선에 진출. 오직 상위 2명만이 결승에 오르게 됩니다. 23일에 펼쳐질 TFT 레전드컵의 하이라이트. 결승에는 세 번의 서킷 대회를 통해 시드를 획득한 코레비, 펜더랑 놀자, 만재송, 공과제리, 투범, 그리고 지보배가 합류. TFT 레전드컵 결승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하면 각각 1,000만 원, 500만 원이라는 엄청난 상금과 함께 TFT 갤럭시 챔피언십 출전권까지 주어진다고요? 이거 완전 탐나는데? TFT 갤럭시 챔피언십을 향한 마지막 관문 TFT 레전드컵. 세계 무대에 태극기를 펄럭일 한국 대표는 과연 누가 될지 많이 기대해주세요.